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을 증발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미세한 물방울이 스팀구름처럼 변하듯이 말이죠. 콤비 오븐에서 스팀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보일러 방식의 경우 물탱크에 있는 히터를 통해 물을 끓이고 이때 만들어진 스팀을 챔버 내로 주입합니다. 하지만 보일러 방식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븐이 처음 켜져서 스팀이 생성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만큼 높은 에너지와 물을 소모하며 유지보수 및 서비스 비용이 높습니다. 반면에 인젝트 방식으로 보일러나 그 단점은 모두 없어지고 팬에 의해 밀려난 물방울들이 히터에 닿는 순간 스팀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약점이 있는데 히터로 밀려난 물방울이 스팀으로 증발하는 동안 내부에 남아있던 약간의 액체 상태의 물방울들이 함께 스팀에 섞이게 됩니다. 이는 조리 결과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렇다면 우녹스의 완벽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팬 날개의 모양을 기존과 다르게 변형시켜 회전 속도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모든 물방울들이 완전히 쪼개져 히터와 접촉하는 순간 미스트와 같이 완전한 스팀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원하는 스팀 비율에 따라 물 공급 조절이 가능하도록 습도 센서를 추가하여 물과 에너지 낭비를 줄였습니다. 우녹스의 이러한 독자적인 연구로 입증된 바와 같이 보일러 시스템의 버금가는 스팀 포화도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동시에 에너지스타에서도 인증받은 최대의 에너지 효율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